자, 그 다음에 오사카 쪽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가 오사카예요. 여기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산을 넘으면은 여기가 어디냐? 나라. 그러니까 나라의 벌판, 여기 벌판이 있죠. 요 벌판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게 아스카고, 여기서 아스카인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나라가 되죠. 나라에서 다시 어디? 교토. 여기 교토예요. 요 지역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곳이나 일본의 고대 문화가 다 남아 있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곳. 우리나라 경주 똑같아요. 예, 굉장히 귀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미군도 여기를 폭격을 안 했어요. 자, 오사카 부. 오사카는 부입니다. 예, 현이 아니라 부예요. 그래서 쯔미난군 여기. 그래서 여기 고분에서는 뭐냐? 금종제 미비부주. 그다음 요게 이제 5세기 중엽. 5세기 중엽에 해당되는 6의 장경이니까 뚜껑이 있는 목이 긴 항아리 이런 거. 오사카 시에서 나온 거는 요건 이제 횡여시 고분인데 이거 초기 거예요. 횡여시 고분이 금동제 마구. 이제 마구가 나오는데 금을 입혔어. 그 다음에 이제, 후지데라시, 이 후루이치 고분,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요 고분군하고, 모쭈 고분군하고, 이두 개는 가장 중요한 고분군입니다. 일본에서. 왜? 여기에 천황의 무덤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 여기에 중심되는 천황의 무덤은 뭐냐? 오진, 웅신 천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진짜 오진 됐는지 그건지는 모르죠. 안 봐봤으니까. 여기는 모쭈 고분군은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전방후원분 인토쿠 천황의 거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나이센교군이에요. 자, 여기 이치노야마 고분에서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금동제, 여기 행여 뭐 이런 것들이 등자, 발걸이죠. 말 발걸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대가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남아무채 아마,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쭉 나와요. 여기도 등자 나오죠. 예. 이런데, 여기서, 여기는 어디 거랑 똑같으냐? 합천의 옥천 고분에서 나온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냐? 5세기 후반이에요. 그 다음에 하비키노시, 그 다음에 미네카츠카, 여기에는 이제 뭐 금동제 호록, 그 다음에 은제 은기거리, 뭐 이런 것들. 사카이시. 이게 다 이제 아까 요거는 위쪽에 있고, 요건 밑에 쪽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일 큰 고분군이 모쭈 고분군이죠. 요거보다 요게 약간 작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고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고분이죠. 다이센 고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 환두대도가 나왔어요. 요게 6세기 전엽의 대가야 산이다. 그 다음에 미나미카와치, 여기, 이치스카 고분. 여기서 뭐 하냐면 금제부시. 그러니까 금기거리죠. 금기거리와 용문 환두대도. 그러니까 용이 있는 환두대도. 요거 이제 대가야 산이다. 이렇게 이제 뭐 굉장히 많아요. 요거 보십시오. 여기 안장. 뭐 거의 경주하고 비슷하죠? 요건 이제 말, 요건 이제 행여,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나라를 더, 그러니까 나라는 오사카에서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쭉 산맥이 남북으로 되는데, 그걸 넘으면은 나라예요. 나라현이 되는데, 그 나라현에 있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 야, 투시, 여기에는 수식부이시, 귀걸이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가시아라시, 굉장히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고분이. 그래서 오죽하면 천총이라고 불러요, 천정.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택총정. 이게 뭐냐면, 1000개의 고분군이 있다, 이거야. 니이자와 센츠카. 이 중에서, 고분군에서 109호. 여기서 나온 게 뭐냐? 금기거리. 이게 언제 거냐? 5세기 후엽 건데, 대가의 거다. 사쿠라이시, 여기도 중요한 곳이죠. 여기에서
다마키야마 고분군의 1호분에서 금동제 금동입니다. 삼엽은 아까 세이파리 환두대도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검능형 아 요거 오타네요. 행엽이에요. 행엽. 말의 엉덩이 부분에다 이렇게 다는 거. 요게 대가실. 고세시 고세야마 고분군의 8호분에서 나온 경판비 이 동그란 이 형태 예, 요거 하고 7호분에서는 또 뭐냐면 철주였네 네만 타운더비 예, 그 다음에 요거 행엽 요런 거 금동제 인동 당초문 요건 421호분 요것도 행엽이죠 이런 게 다 뭐냐면 대가야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와카야마 현은 어디냐면 오사카 밑에 제일 끝에 부분이 와카야마 현입니다. 아, 여기는. 요게 와카야마. 여기가 와카야마 현이고, 여기가 미, 삼륜현입니다. 요렇게. 요거, 요거. 지금 여기가 나라고, 여기가 오사카죠. 여기가 교토고, 이 맨 끝에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카야마 현의 오타니 구분 여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게 뭐가 뭐로 유명하냐? 말투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투구, 금동제 마구, 금동제예요. 그냥 마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금동제 대장직구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기가 미에라 그랬죠? 미에현. 예, 여기서는 뭐가 있냐? 이제 그 귀걸이하고 환두대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위쪽, 그 오사카의 위쪽, 위쪽이 있는데 호수가 있습니다. 비아코라고 이제 비파 우리 말로는 비파인데 이거죠.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바다 겉이 보여요. 이 오사카에서 바로 위에는 교토고 이 호수의 이쪽은 시가입니다. 시가현이에요. 틀려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갈라져요. 예,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 있네. 교토부, 교토시. 예,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엽이라든가 경판부비라든가 삼안령이라든가 이런 철보. 이게 다 대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 요거는 이제 좌측이고 우측에 시가현이라 그랬죠? 여기서도 나오는 것들이 아, 은장철봉. 요거는 은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마가 아, 말에 쓰였던 이제 투구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대가야. 그다음에 다카시마시 여기에서 나온 것은 쌍용문 환두대. 그러니까 용인데 용이 두 마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판부비단의 행엽. 이런 게 다 마구죠. 이런 게 대가야 산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후쿠이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 후쿠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겁니다. 여기에 있는 신라계 세력을 완벽하게 몰아내고 백제계가 수복하면서 이들, 이 대가야 자기네들하고 같이 그 연맹을 맺어서 그 쳤던 그 대가야 세력을 어디다가 두냐면은 이 후쿠이에 둡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꽤 멀죠. 그 대신 이 후쿠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 요게 일본의 알프스예요. 여기서 이쪽 그 알프스를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천에서 3천이에요.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두 군데예요. 해변 위쪽 해변과 밑에 쪽 해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거점이 필요하겠죠. 요게 바로 거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후쿠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후쿠이. 일단 백제계에 가장 강력했던 천황이 누구냐면 유라쿠 천황이에요. 웅약 천황. 이 사람의 형입니다. 자, 신라계를 제거한 다음에 자기가 천황이 된 게 아니라 이거 태정 이방원하고 비슷해요. 제거했는데 자기가 안 하고 형한테 양보를 하죠. 그래서 형이 먼저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오래 못해요. 그 다음에 웅약천왕이 딱 올랐으면서 완벽하게 백제계로
끝내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그 백제가 누구냐면 문영왕이에요. 그 문영왕이 계속 파견을 해요. 오경 박사, 박사들을 막 파견하고 막 그게 있대요. 예. 그랬고 교대해요. 교대. 몇 년 근무하고 교대하고 그러면서 계속 백제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시 백제계를 중흥한 사람이 누구냐? 유라쿠 천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대가야계를 또 써먹죠. 왜? 아까 후쿠이의 그쪽을 북륙이라고 그래. 북륙. 육지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다. 북륙. 여기에다가 딱 세팅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아, 여기서 나오는 게 북륙을 대표하는 금동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관이 나오는 거, 왕관이. 그 은동관.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보기 힘들거든요. 이게 언제냐? 5세기 중엽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예, 후쿠이현. 1번하고 2번이 후쿠이현. 요거하고 요게 후쿠이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 나가노현. 이거는 뭐냐면, 그 아까 그 일본의 알프스를 넘어가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알프스를 넘어, 그걸 관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관동. 예, 이쪽은 관서. 근데 위쪽을 뭐라 했어요? 북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륙을 통해서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나가노가 나와요. 예. 첫 번째 나오는 데가 나가노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게 다 뭐냐면 형태가 대가야식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쿠이에 쫙 깔렸어요. 대가야 세력들이. 특히 어디에? 여기 아, 후쿠이현 사노카미나카 군에 와카사초라는 데가 있어요. 와카사 정이죠, 정. 이제 와카사 정에 어마어마하게 대가야 세력이 쫙 포진되어 있다. 어느 정도냐? 여기 보세요. 요 세기 중엽에 해당되는 금 귀걸이, 그 다음에 화살통,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귀걸이, 그 다음에 철창,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은 수식이부, 그 귀걸이, 행, 아, 이것도 틀렸네. 행역, 그 다음에 장식. 그 다음에 휴대용 지석. 이건 뭐냐면 칼을 갈아야 되잖아요. 숫돌이에요, 숫돌. 지석이라는 게 숫돌. 그 다음에 이제 철제 금동의 행역. 그 다음에 안궁구. 이제 안장이겠죠. 안장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거. 그 다음에 이제 행역. 치장하는 거. 그 다음에 말 제갈 멈춘 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쌍능형, 검능형, 행역.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행역. 그 다음에 이제 사면문, 환두대도.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이파리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급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봉황, 용, 이런 것들이 높아요. 그 다음 급이 뭐냐면 사면문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뭐냐면 금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급이 떨어지는 건 뭐냐? 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 급 밑에죠. 이 사면문보다 이제 한 급 밑에가 이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후쿠이의 옆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자, 요겁니다. 여기에요. 여기. 요게 후쿠이잖아요? 요 위에 이렇게 반도가 있고, 요게 석천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시가와예요. 이시가와. 그러니까 여기가 센터고, 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시가와 가가시. 여기에서 나온 거 5세기 후반에 그 철창, 그 다음에 노미시. 여기서 나오는 행역, 그 다음에 경판부비. 이런 것들. 아, 이런 그 철창, 이런 것들. 예. 다 대가야산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게 귀걸이. 또 그 옆으로 이제 들어가요.
이시가와를 지나서 들어가면 토야마라는 도야마라는 현이 나와요. 이 도야마가 왜 유명하냐면 관광지로도 유명하거든. 눈이 무지무지하게 옵니다. 그래서 정말 설국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그 알프스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폭설 같은 게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뭐 기가 막히죠. 거의 막혀버리니까. 어차피 거길 지나야 돼요. 지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또 뭐냐면 여기 보세요. 금동관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까 이 금동관이 어디서 나왔어요? 후쿠이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도야마에서도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행역, 철모, 이게 다 대가야산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할 수. 그다음에 이제 아이치현, 요거는 뭐냐면 아이치현하고 시즈오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이치현, 여기가 시즈오카예요. 이제는 아까는 위쪽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밑에 쪽으로도 갈수 있다 그랬죠? 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설명하고 여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게 나고야예요, 나고야. 우리말로 일본말로 나고야예요. 여기가 명고옥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에 이제 또 유물들이 되게 많겠죠. 자, 여기 보면 아이치 나고야죠. 나고야시. 여기에서 뭐냐? 사만령 등자 발걸이죠. 말 발걸이. 그다음에 이제 이 제갈 멈춤 행역 이런 것들이 다 돼가야죠. 또 여기서는 요 교감인의 1호분의 오가야 오색이 중역. 예, 요거 경판. 그다음에 행역. 그 다음에 철창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옆에 아이치 옆에가 시즈오카예요. 거기서 나온 것들은 뭐냐면 오색이 후역, F자형 경판부비, 그 다음에 타원형 경판비. 이거 다 마구죠. 예, 여기 요거는 어디서 나와? 합천 옥전고분과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즈노쿠시 여기서 나온 것들은 F자형 경판부비. 이것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색이 중엽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퍼지는데, 이거 보세요. 일본의 대가야 유물을 이제 이렇게 그 박천수 교수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가 고령이고, 여기가 합천이에요. 왜 대가야라는 얘기죠? 요게 지금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금동관. 요게 금기걸이죠. 예. 그런데 요거랑 비슷하죠? 어디서 나왔어요? 쿠마모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비슷한 것들이 쭈르르 나와요. 자, 요건 미야자키에서 나왔고, 제일 끝에. 요거는 효고에서 나왔어요. 저 오사카 옆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긴 나라에서 나왔고, 여기. 자, 오사카 옆에죠. 요 군마,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일본의 알프스가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요. 여기가 관동이에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왕관이 나온 게 어디냐? 여기죠. 이게 후쿠이에요. 여기 후쿠이. 그다음에 이게 도치키는 이쪽에 동경 위에 여기. 이런 것들이 포진돼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노는 지금 이쪽입니다. 여기가 나가노라고 써 있죠? 여기도 금동만 나오는 거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북유, 후쿠이를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동경 쪽으로, 여기가 이제 지금 벌판이 굉장히 넓거든요. 동경에. 그러니까 수도가 들어서죠. 일로 내려가려고 보면 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걸리는 데가 나가노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 나가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노의 이 고분에서 금동간이 나왔다. 아까 보셨죠? 예,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다시, 여기, 아라이하락 12호분. 여기서는 이제 순장마, 말이 묻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구들이 묻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마구는 합천의 옥전 M3 고분하고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다시 미야가이토 요 고분에서 나온 말이 같이 묻혔어요. 그 다음에 요 F자형 경판 부위, 행여, 운주 뭐 이런 것들이 마구들이 쭈루룩 나왔다 이거. 이거 다 대가해산. 똑같이 이다시 아제치 1호분 은제 은으로 만든 귀걸이. 그 다음에 성시구, 금동을 입힌 뭐가 나와요? 화살통, 이런 것들. 그 다음, 미쯔쿠치 노츠카, 요게 5세기 중엽, 철창이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가 아니냐, 타원형 경판부위. 그 다음에 여기는 차양주, 이렇게 이제, 모자인데, 이렇게, 뭐, 앞에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차양주라고 그래요. 예, 요런 거, 요게 어디서 나왔냐? 합천에서 나왔어요. 방계제가 고분에서 나온, 똑같아요. 요런 것들이 튀어나왔어요. 지바현, 저 동경 부분입니다. 지바현에서는 뭐가냐? 금동관이 나왔는데, 요건 이제 입식.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대가야식은.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게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이 귀걸이가 나왔는데, 요건 5세기 중엽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쿠라시에 여기서 말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안장, 그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그 안금구라 그러죠. 요런 것들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치하라시, 여기서도 나온, 귀걸이. 그 다음에 이바라키, 이것도 이제 동경 부분입니다. 위쪽에 있죠. 거기에는 뭐냐면 금귀걸이, 그 다음에 이제 마구 이런 것들. 사이타마는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유명한 고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유명한 고분 중에 하나가 에다 후라야마 고분. 아까 구마모도 그건 이제 큐슈 쪽이죠. 이쪽에 동국 쪽에 있는, 그러니까 알프스를 넘어가서 제일 중요한 고분 중에 하나가 이나리야마 고분이에요. 이게 어디냐? 사이타마에 있어요. 이 사이타마가 왜 중요하냐? 이 사이타마의 고구려의 마지막 보장왕의 아들이 약광이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일본에 왔다가 안 돌아가요. 왜? 자기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로 내보내냐면 바로 동국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쭉그 벌판을 자기 고향 비슷한 데를 찾아낸 데가 어디냐? 사이타마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의 신사가 모셔져 있어요. 근데 그 신사 이름이 고려 신사인데 그 후손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읽기는 뭐라고 읽느냐? 고마진자라고 읽어요. 고마진자. 근데 이 이나리야마 고분군에서 뭐가 나왔냐? 이 칼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에다 후나야마 고분, 그 구마모토에, 거기도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명문이 새겨져 있는 중요한 칼이 이곳에서 나왔다. 예. 근데 여기서 나온 그검 외에도, 여기 경판부비, 그 다음에 운주, 이것도 이제 그 장식하는 거죠. 말의 장식. 대장식구, 사만염, 철몽. 이런 것들이 다 대가야산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도 이제 동경부의 도치키, 그 위쪽이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 금동관이 나와요. 이거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죠. 시작할 때. 근데 군마현, 이것도 동경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금제 장식, 금동제 그 화살통, 금동제 행역, 그다음에 F자형 경판 부위, 은제, 이제 은제가 나오죠. 환두대도. 아까는 쭉 보면 금으로 만든 건데, 용이 있고, 봉황이 있고, 뭐 용봉이 있고, 뭐 쌍용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연문 이렇게 이파리가 세개 되어 있는 거. 그 밑에 급이 뭐냐? 은제, 환두, 대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제, 저기 금기거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토기들.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돌기부주 이런 이제 그 갑옷이죠. 네. 갑주라 그러죠. 요거는 이제 투구입니다. 투구. 그 다음에 요거는 금제, 소환이식. 아, 이건 금기거리. 그 다음에 행역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다. 이제 이렇게 보세요. 요겁니다.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금동간 여기 나왔다 그랬는데 요거예요. 간내이치카 이렇게 입식이에요. 이렇게 나무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테두리에 이렇게 돼 있겠죠. 예. 네. 그거를 이제 그 밑에 부분은 아마 사라졌나 봐요. 네, 요거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금귀걸이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쭉 보면은 대가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쿠마모도 쪽에 있었던 백제계의 세력과 함께 이 키나이 지역을 수복하고 쭉 빠지면서 그들이 자리 잡았던 요게 이제 담노도잖아요. 여기가 대판이고 오사카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요게 비와코의 비파오 요거를 넘어서 요 후쿠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이 동쪽으로 진출했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대를 세워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금동관들. 뭐 은제, 은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이 대가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 백제하고 얼마나 밀접했던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